가수 임영웅 씨가 5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오르며 1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64만 7,340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 씨는 가장 많은 6만 9,276개를 받았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는 3월 9일 발매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월간 가온 차트 4관왕, 주간 가온 차트 4관왕을 차지하며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 씨는 가수로서는 14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까지 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MBC 쇼음악 중심, SBS MTV, SBS 필 더쇼 등 음악방송에서 1위에 오르고 가온차트 3월 종합 톱3를 차지하는 등 K-POP 아이돌과 경쟁해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며 가요계 최정상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